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오후 1시 나이 투자 차트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게임즈라는 기업이 상당히 들어왔었는데,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요. 요거는 여기 앞에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수급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지지가 나오는데요. 이 지지는 앞에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변곡점으로 해당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그 자리가 이제 변곡으로 작용하면서, 자, 하단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은 기관이 이제 잡아서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추세는 이제 정추세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지지점은 중간에 이 65,800원, 66,0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고가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갭이 또 한번 뜨는데요. 갭 하락을 통해 가지고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한번 맞고 빠지는, 그리고 하단에서도 윗꼬리가 길게 떨어지는 그런 양봉이 형성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두 가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 일부 매도에 대한 물량도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단 자체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면, 중간에 있는 중간 지지점의 역할을 했던 66,000원, 65,000원 자리도 현재는 이제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갭이 떨어지는데, 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기서 이제 투매 물량이 형성되고, 다시 한번 더 매수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66,000원대를 맞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런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결국 이 6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매도 심리가 상당 부분 우세한 자리이기 때문에 59,000원 밴드에 대한 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다가 66,00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봐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면요. 다음 기업은 하이트진로인데요. 자, 하이트진로도 최저가 21,150원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지금 47,000원까지 약두 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에 이제 고가 권역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기관에 대한 매수를 봐야 되냐면, 하단에서 잡아서 올렸던 것이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훨씬 더이 종목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한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자, 대신 의미를 둘수 있는 건 2011년, 2021년도 올해 39,600원대를 돌파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실으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매도로 볼 수는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주가 왜 빠졌느냐? 자, 이 자리 자체는 지금 현재 매집에 대한 구간이라는 거죠. 고가 매수, 저가 매도가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가 어디서 잡혀 있느냐를 잡아봐야 되는데, 저가는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34,000원 밴드. 요 자리가 의미를 좀둘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요 물량을 한번 같이 보죠. 자, 일부 작은 매도를 하고 난 다음 매수가 들어오는 요 작은 물량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흘러내려 버렸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매도를 할 때마다 주가는 많이 흘러내리는데, 자, 이 34,000원대를 기준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을 했다가 매수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에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늘어났지만,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기관에 대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파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4,000원 전후로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 이 자리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자리, 그리고 일부 이탈된 다음에 그때는 적극적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같이 보면요.
다음 SFA 반도체인데, 자 SFA 반도체는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하고 2,700원대 공략을 했던 기업인데, 자 그 가격 대비해서 약 500% 가까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도 주가가 5,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두 배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자 요거는 일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자 막고 빠지고 올라갔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현재 이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이 뭐예요? 결국에는 일부 설거지 물량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설거지, 두번 쌍봉 형태를 띄면서 설거지 한번 하고 다시 그 하단에 있는 7,800원대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돌파가 되지 않고, 돌파가 되지 않다 보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6,100원대 왜 지지가 나왔을까? 하단에서 최초로 계단식 상승의 첫 번째 파동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추세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한번 강하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조정 파동을 겪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간 조정은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6,100원대에 근접할수록 이 자리 근처에서는 단단한 지지 구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7,800원대 부근까지 넘어갈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작은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KCC건설, 스위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KCC건설입니다. 자, KCC에 대한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런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주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그리고 이제 KCC건설이 2021년도 5월달을 끝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셨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